네, 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자동차 경매로 자사 문차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K5 중고차 낙찰받은 내용을 영상으로 설명해 드릴 건데요. 과연 이 대기업 사설 경매장의 장점은 어떻고, 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좋은지, 그리고 저와 고객님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면서 낙찰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는 게 이번에 낙찰받은 차량입니다. K5 흰색 차량을 낙찰받았습니다. 이분께서는 제 블로그 보고 문의를 주셨고요. 맨 처음에 이렇게 문차사 화이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관심 차량과 가격 대비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K5급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가격은 1500만원 이하면은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관심 차량과 가격 대비를 말씀해 주시면은 저는 그에 해당하는 경매 리스트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우선은 제일 먼저 보내드리는 게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제 명함하고 경매 매뉴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매 매뉴얼을 받아보시면은 경매 진행 절차 시스템 장점에 대해서 제가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 이걸 받아보시면은 경매에 대해서 거진다 아실 수가 있겠고요. 혹은 제 영상 유튜브나 제 블로그를 한 두세 개 정도 후기 영상을 보시면은 경매에 대해서는 거진다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경매 매뉴얼은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최대한 정리해서 보내드린 거니까 한번 싹 훑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경매를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선은 경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열리고 있고요. 경매 전날 저녁에 제가 경매 리스트를 보내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매는 각 요일별로 다른 장소에 열리고 있는데 먼저 경매 일정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경매 리스트에는 차종, 등급, 주행거리, 연식, 색상, 시작가, 경매장 평가점 이렇게 다 나와 있고 여기서 경매 리스트 보시고 관심 차량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저한테 출품번호 남겨주시면은 저는 상세 스펙을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관심 있으시면 실차점검 요청을 하시면 돼요. 혹은 방문이 힘드신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경매대행을 맡기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매장에 방문이 가능하신 분들은 저한테 경매 리스트 받아보시고 관심 차량이 있으시면은 경매장에 방문을 하셔서 저랑 같이 경매장에서 차량을 보고 경매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고객님은 경매 대행으로 저한테 다 의뢰를 맡기셨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 바로 대기업 사설 경매장에 대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단은 현대나 롯데, AJ, K카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딱 알만한 대기업 사설 경매장에서 경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이거 설명해 드리기 앞서 대기업 사설 경매장에 대한 장점 먼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사설 경매장의 장점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대기업 사설 경매장의 장점은 이렇게 되고요. 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좋냐? 바로 매매 시장에서는 차량을 매입하고 매도하는데 매입하는데 광고도 해야 되고 또 돈을 많은 돈을 지불을 해야 돼요. 한두 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할부를 해서 차량을 매입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할부피도 들어갈 거고 광고 비용도 들어갈 거고 주차 비용 그리고 후처리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차값에 다 녹아지는 거고 또 판매하려면 또 홍보도 해야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이 차값에 다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매장에서는 이런 중간 과정들이 몇 단계가 삭제가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괜찮고 또한 경매는 일반인분들이 경매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매장에서 이게 낙찰받는 거는 다 매매 시장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경매대행 하는 경우가 말고는요. 매매 시장에 이제 올라가서 판매가 된다. 이 말은 뭘까요? 바로 도매가로 낙찰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좋다라는 것도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경매의 또 다른 장점은 뭐냐? 바로 투명성이라는 겁니다. 투명성이란
성능적인 부분도 경매장에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점검 의견 내놓고 그 외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경매장 측에서 환불 또는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이고, 두 번째로는 가격적으로도 투명하다는 거죠. 이 말이 뭐냐? 바로 경락사실 확인서라는 서류를 경매장 측에서 다 발급을 해주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 성능적인 부분이 투명하다. 이게 경매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경매 과정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찰받는 과정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면은 중고차 경매로 이용하시는데 시스템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은 경매 전날 저녁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경매 리스트를 제가 보내드리고 있고요. K5나 이런 차량들은 인기 차종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죠. 요 경매 리스트만 보내드리냐?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경매 리스트 보시는 매뉴얼도 제가 만들어서 다 보내드리고 있고, 경매 진행하면서 궁금하신 점들은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접근하시거나 제 영상 이렇게 몇번 보시고 경매 이해하시고 저한테 편하게 접근하시면 돼요. 아마 제 영상을 두세 개 정도 보시면은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시면서 경매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거 무슨 내용인지 이해 못하시겠지만은 경매 후기 몇 개만 보시면은 이해 가실 겁니다. 우선은 경매 리스트 받아보시고 이렇게 편하게 의견 남겨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눈에 들어오는 게 딱히 없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매 리스트 받아보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의견 남겨주시면 돼요. 관심 차량이 있으시면은 몇번몇번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없으시면은 이렇게 편하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경매 전날 저녁에 이렇게 리스트를 보내드리고, 이렇게 이제 오전에 출품번호를 두 대를 찍어주셨어요. 네, 하지만은 제가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품번호 찍어주시면 상세 정보 보내드리는데, 이때는 다음날 경매 당일 오전 거의 11시 정도에 실차 점검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경매장에서 차량 볼 시간이라서 바로 실차 보고 연락드린다라고 의견을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날 저녁에 제가 경매 리스트를 보내드리니까 최대한 빨리 의견 남겨주시면은 조금 제가 실차 봐드리는데 수월하기도 해요.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실차를 보고 괜찮으면은 이렇게 여러 장의 사진과 점검 의견을 이렇게 다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날은 낙찰받은 게 아니니까 넘기도록 할게요. 이날은 고객님께서 좀 바쁘셔서 제가 실차 점검해 드리고 의견 남겨드렸는데 아쉽게도 그냥 패스를 했고요. 저를 많이 괴롭혀달라는 의견을 많이 내놓는데, 이거는 좀 지나고 나서 조금만 더 설명하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AJ 셀카 옥션 경매 리스트를 보내드렸고요. 총 3대를 찍어주셨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 3대 찍어주셨는데, 네, 실차 꼼꼼히 보고 연락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번에 낙찰받은 차량이고요. 등급이 기본적으로 좀 괜찮은 차량이었어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린 게왜 그러냐면은, 가성비가 괜찮을 차량일 거를 저는 알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렸어요. 우선은 경매 실차 볼때 이렇게 여러 장의 사진을 다 찍어드리고 있고, 타이어 상태는 어떻고, 외관 상태는 어떻고, 내부 상태는 또 어떤지, 옵션 상태는 또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찍어서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검 의견을 남겨드리죠. 1650번 K5입니다. 무사고 차량이고요. 외관의 잔기스는 총 3판가량 보이지만은, 도색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판만 하고, 나머지는 광택으로 커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렸습니다. 뭐 타이어 내착다 많이 남았고 상태 좋습니다. 뭐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남겨드리고, 이렇게 매매시장 시세표도 다 찍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시작가는 1420만원, 매매시장 시세 1600 중후반, 예상가는 1470만원가량 되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남겨드렸어요. 네, 여기 이제 보시면 이번에 낙찰받은 차량이고요. 이렇게 여러 장의 사진을 다 찍고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량 또 본다라고 했죠? 다음 차량을 봤는데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1650번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고요. 여기 와서 이제 제가 저를 왜 괴롭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실차 점검 요청하시면 이렇게 실차 점검을 봐드리고 있고요. 여러 대 차량을 찍어 주셔도 실차를 보고
괜찮은 차량이면은 상세 정보 남겨드리고 매매시장 시세표 찍어드리고 시작가 얼마, 매매시장 시세 얼마, 예상가 얼마 요렇게 상세하게 다 의견을 남겨드리고 안 좋은 차량은 요렇게 패스하겠습니다 의견을 다 남겨드려요. 여러 대 차량을 찍어주시면은 제가 조금 몸은 힘들진 몰라도 좋은 차량을 먼저 추려내고 상태 별로인 거는 또 걸러내고 요렇게 해서 괜찮은 차량만 2차 시도를 하는데 매매시장 시세표 찍어드렸죠? 시작가 알려드렸고 예상가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예상가보다 조금 아쉬운 가격에 2차 시도를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은 뭐냐? 매매시장 시세 대비 괜찮은 가격에 계속해서 2차 시도를 해보는 거고 안 되면 다음 매물, 안 되면은 또 다음 매물, 안 되면은 또 다음 날, 또안 되면은 다음 주, 또안 되면 다음 달 이렇게 2차를 보시라는 거죠. 이러면은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꼭 구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물론 조금 힘들지 몰라도 요렇게 구하시는 거를 저는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중고차 구입하시는데 아 나는 복잡한 거 싫고 바로 구입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중고차 구입하는 데 이유가 가성비 좋은 차량 그리고 성능 상태 괜찮은 차량을 구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한두 푼짜리도 아니에요. 이게 뭐만 원, 2만 원 물론 만 원, 2만 원도 큰 돈이지만은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도 가는 차량인데 쉽게 판단하고 대충대충 그냥 막 구할 매물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차후에 수리비용이나 문제 발생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매장이나 저 경매차사 문차사가 좋은 차량 추려드리고 좋은 가격에 낙찰받아 드리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좋은 차량을 낙찰받아 드리려고 노력을 하냐면은 소개받기 위해서죠. 만족하시면 소개받을 수도 있을 거고, 또몇년 후에는 재구입하실 때도 저가 기억나서 다시 이렇게 의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안 좋은 차량을 문제 있게 낙찰받아 드린다. 그러면 제 블로그나 유튜브, 밴드, 요렇게 세 가지를 마케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다 오픈이잖아요. 뭐 댓글이나 뭐 글에, 문차사 별로다, 뭐, 아, 이거 막 경험해봤는데, 아쉽더라. 이런 내용들 많으면은 제가 힘들겠죠.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하고 있기도 한데 사실은 이런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소개받고 재구입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매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요. 저를 많이 괴롭혀 주시면은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구하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네, 그러면 계속해서 낙찰받는 과정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시작가 10% 계약금 확인한 후 경매 2차 시도를 했고 얼마에 낙찰받았냐? 바로 1455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고객님께서는 1470만 원 정도 보고 싶다라고 하셨고 혹시 낙찰될 것 같으면은 버튼 한두 번 정도는 더 눌러 봐달라고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경매는 시작가의 버튼 한번 누를 때마다 5만원씩 오르는 경쟁식 입찰 방식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경락사실 확인서가 이렇게 다 나온다. 가격적으로도 투명하다라는 거죠. 이런 게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찰받으면 끝이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전 및 후처리 과정까지도 다 신경 써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점검 의견 남겨드렸죠? 도색 한 판에 광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도색하고 광택하고 난 사진들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경매장에서 좀 먼지나 뭐 작은 흠집이 좀 보일 수가 있었는데 아주 보기 좋게 깔끔하게 잘 나왔죠. 내부 상태도 좋고 요 차량을 왜 추천을 해드렸냐면은 기본적으로 등급이 좋은 옵션이었어요. 옵션이 좋은 등급의 차량이었는데 내비게이션이 아쉽게 없었던 차량이었어요. 네, 그런데 내비게이션 굳이 뭐 정품 내비 없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싸제 내비 장착하는 것까지 다 신경을 써드렸습니다. 네, 가격적인 메리트가 이런 거는 또 괜찮을 수가 있고 싸제 내비 관리면에서도 괜찮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막 내비가 없어서 이 차량은 패스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도 할수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고 후처리도 뭐 광택이나 도색 이런 거 일반 가격으로 진행해 드리는 게 아니라 딜러가 업자 가격으로 괜찮은 가격에 다 일반가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게 다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차량만 받으시면 돼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정보 다 받아보시고 아, 이 차 한번 진행해봐야 되겠다. 혹은 뭐 경매장에 방문하셔서 저랑 같이 뭐 이렇게 실차 점검하고 보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K5 낙찰받은 거를 이제
설명해 드렸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무선 충전도 있죠. 옵션 굉장히 괜찮은 차량입니다. 출고 준비 완료입니다 라고 했고요. 네, 이분께서는 바쁘셔서 탁송으로 차량을 받으셨습니다. 결과론 쪽으로는 얼굴도 뵙지 못하고 이렇게 K5 차량을 경매, 대기업 사설 경매장으로 낙찰 받아서 보내드렸습니다. 탁송으로 보내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저 경매차사 문차사의 K5 낙찰받은 경매 후기 내용을 영상으로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음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또 경매장에서 방문을 해서 아, 경매장은 이렇게 돌아가고 경매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혹은 차끼리 비교하는 리뷰 뭐 이런 것들 이런저런 많은 정보성 영상도 올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면은 경매로 중고차 구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 채널을 더욱더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